아이고, 누가 빌어? 네? 누가 이 집안에 누가 비냐고. 제가 그 신고를 했었어요. 그지? 근데 안 한 지 좀 됐죠. 왜 안 했어? 선생님이랑 헤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맞는 건지. 법당은 어땠어? 원래 없었어요. 안 모셔줬어? 법당을? 선생님 그 법당에 같이 있다가 누군데? 근데 그 언제 했어? 2017년 1월 13일인가? 2017년? 네. 2017년 꽤 됐는데? 그 우선 여태까지 이렇게 하고 살아온 거야? 시내 풀퍼가 장난 아닐 텐데? 어? 아까 딱 들어오는데 제자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오늘 그런 날인가 보다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때야? 완승이야. 서른? 마흔? 41. 제자는 제자네.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선생 찾아왔어? 아니요. 답해 왔어요. 아, 생일은? 11월 19일. 11월? 19일. 19일? 네. 어떻게 할래? 가리고 다시 해서 다시 해야지 어떻게 할게요. 지금 일 잘 돼? 성이 뭐야? 심씨요. 심씨? 네. 심. 신. 심. 심? 네. 결혼했을 거 아니야? 이혼했어요. 순탈할 수가 없지. 그지? 근데 이 길 안 가고 싶어? 어떻게 하려고? 그냥 누르려고? 누를 수 있으면 누르고 살아. 아... 누르고 수 있으면 누르고 살아. 이게요, 그런 거 같으니까 제가 그 신고를 했을 때도 뭔가 그러니까 느낌 있고 보여지고 막 그러면 본인은 네. 내가 얘기해 줄게. 선생님 선생을 잘못 만났어. 어? 신 선생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닌데 때가 아닌데 본인은 미리 해버렸어. 신꽃을 미리 했기 때문에 때가 아닌데 말문도 지들 안 터준 거고 인제서 아마 꿈으로 일러주는 게 있을 거야 아마. 요새 꿈자리가 되게 꿈으로 아마 뒤숭뒤숭 할 거예요 지금. 그지? 근데 그때 17년도였으면 벌써 몇 살이 받은 거야 그러면? 3년 전이니까 39인가? 9세 누가 저거 신꽃을 봐도. 응? 본인은 올해 시작이야. 이게 신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이게 뭐를 알고 꿈으로 일러주고 이게 보이는 거 올해부터 시작이라고. 근데 미리 신꽃을 해버렸으니 아무것도 멍청이를 갖다 놓은 거지. 그때 지대로 말문도 안 텄을 텐데. 텄어? 그 말은 다 했어요. 말은 다 했어? 네. 그러니까 호령만 했뿐이지 지대로 저거를 보여주는 게 없었잖아. 근데 그게 신 선생님이 그것도 좋다 그거야. 그거를 신 선생님이 다 주력을 잡아줘야 돼.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기도를 해서 탁 터지는 거지. 어? 그런 건데 그걸 못 해줬잖아. 근데다가 법당은 얼렁 차려서 얼렁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했잖아. 신 선생님이 붙잡고 있었잖아. 야, 해도 해도 너무한다. 방울부채는 사줬어? 아니, 제가 샀어요. 얼마에 신고 했는데? 저 1,700만 원. 그게 그러니까 구슬 두 번을 했어요. 한 번은 할머니 모시는 그런 구슬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신고서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번을 했거든요. 그게 어딨어? 거기 개같은 그, 경우야. 거기 그게 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몸주 할머니 그걸 모시는 그런 게 있어요. 신고시 한번 하면 신당을 다 모셔주는 거지. 몸주 신 모시고 또 신고시 다 무슨 개같은 경우야. 씨. 거기가 좀 그래. 아우 나 진짜 미치겠다. 근데 네. 본인 몸 안 아파? 아파요. 아프잖아. 그리고 되는 일을 잘 돼? 그냥 답답할 텐데 되는 일 없을 텐데 속 터져. 속 터지지. 응? 어쨌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지금 그런다. 응? 이게 신의 환란이거든. 몸주로 내 신을 저기 했는데 신만 붕 지금 띄우는 것 뿐이야 지금. 응? 전화 없어도 본인은 신선생을 잘못 잡아서 다시 잡아서 가야 돼. 안 하고 싶다 그랬지? 천만의 말씀 가야 돼. 본인 이 주력만 잘 잡잖아. 신고 시키 지대로만 해서 주력만 잡아서 가면 본인 잘 풀려. 불리는데
애초부터 신선장을 잘못 만났어, 본인은. 어? 시키 얘기만 본인의 대신하면야 누가 들어왔어? 팔대. 팔대가 누구라는데? 몰라요. 대신 할머니는 쉽게 얘기하면 3대 부리한 2대회에서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본인이 잘 불려. 무슨 8대가 들어와. 그 뭐지? 그러니까 그 신고서를 하면은요.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그 주력이 어떤 주력이고 그래. 그런 거를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때가 쉽게 얘기하면 고름이 이렇게 잡혔잖아. 잡히기 전에 터지기 전에 본인은 신고서 뭐 이미 했다고. 이게 터져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고름이 지금 터지기 전에 지금 본인이 아 이거 신고해버리니까 신받아 너 신지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신선생이 지뢰로 주력을 못 잡아준 거고 지금 하려면 아마 잘할걸? 지금 본인이 지금 하려면 잘할 거야. 어? 지금은 이제 때가 됐으니까 지금 골맞거든. 지금 터쳐야 돼 지금 본인은. 근데 지금 미리 해버렸으니까 몸은 몸대로 아프고 고력은 고력은 걷고 인간 고력은 걷고 미칠 것 같아 지금. 이거 머리 터질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도 온 거야.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우라통 타주고 진짜 본인 술 한잔 먹으면 엄마 울고 앉아있어. 그치? 울고 싶은데 이럴 때. 지금 억지로 살아 지금 애들 때문에. 그치? 아이고 어쩌면 좋냐. 응? 내가 이 소리 헛소리는 아니지만 가세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갈려면 이게 갈려면 큰 맘 먹고 굳게 맘 먹고 가. 어? 본인은 진짜 방울부채만 딱 던져주잖아. 가림꾸림만 가림꾸만 제대로 해주잖아. 팍팍 터져. 사람은 두 가지 종류야. 영적으로 받아서 말문 터지는 사람이 있고 보여서 말문 터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 두 가지 종류야. 근데 본인은 영적으로 밟아서 그냥 말문 터지는 제자야. 이 보일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돌을 많이 닦잖아.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보여. 본인은 돗줄이야. 어? 돗줄이기 때문에 돌을 많이 닦아야 돼. 그 선생만 제대로 만나잖아. 그러면 본인은 닦으면 닦을수록 보석이 돼. 응? 크게 된단 말이야. 어? 본인은 되게 고지식한 사람이야. 네. 어? 정직태로 고지식하고 내가 이거 하기 싫으면 죽어도 하기 싫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신선생만 지대로 잡아주잖아. 주력만 잡아주잖아. 이 선생이 본인이 이렇게 지대로 알려주고 지대로 저가잖아. 그럼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야. 그죠? 잘해. 근데 지금 멍청이 돼버렸잖아. 네. 그치? 멍청이 돼버렸어. 본인이 내가 초콜릿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아? 우리 동자가 초콜릿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냐고. 그것도 받아서 지금 이걸 사갖고 왔어. 그치? 그래 안 그래? 맞아. 본인이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야. 자꾸 저 초콜릿만 보이더라고 계속. 그거 봐. 영적으로 지금 본인이 지금 봤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한 거야. 어? 그리고 사실 내 노트북으로 봤을 거야 아마. 그치? 보고 지금 사실은 신청하고 온 거일 거야 아마. 왜? 아 이 선생님 같으면 나를 좀 잡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들고 왔어 사실은. 그리고 나를 점사를 지대로 봐줄까? 이래가고 왔단 말이야. 그치? 그게 아니야. 맞아요. 울고 싶으면 울어. 괜찮아. 어? 울고 싶으면 울어. 그러니까 딱 주력을 제대로 갖고 지금 본인이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하는 게 짜증이 나. 어? 하기 싫어.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한숨만 나와. 결국 할머니가 이래. 어? 그치? 짜증난다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힘이 시마리가 없어 이 팔이 내가 지금. 네 여기 아파. 아파. 시마리가 없어. 일을 안 시킨단 말. 할머니 일을 너 이래도 이 길 안 갈래? 일 무당이 왜 양손이를 왜 잡은 건 줄 알아? 무당이기 때문에 무당 해먹으라고 양손에 손을 없어요. 빈손이 없는 거. 한쪽으로는 부채고 한쪽은 방울이잖아. 그죠?
무당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다른 거 하지 말고 무당만 해먹으라고 펼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죠? 응? 용기를 내셔. 어쩔 수 없어. 응? 가야 돼. 용기를 내야 돼. 가면 제대로 본인이 아마 제대로 잘 풀릴 거야. 가셔. 내가 이끌어 줄 테니까 가시라고. 응?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 본인이 재수가 그냥 없다고 쳐. 재수가 없어서 내가 죽을 거 그냥 그렇게 떼었나 보다 쳐. 그리고 지금은 아 올바른 선생님 만났으니까 가야 되겠다 그렇게 딱 마음 먹고 가시라고. 주력을 내가 잡아서 내가 땡겨줄 테니까 가르쳐줄 테니까 가시라고. 답은 그거야 본인. 그게 답을 들으려고 왔잖아. 그치? 응? 집은 어디야? 안성이요. 안성? 안성. 가깝네? 네 가깝네. 형태구의 저기잖아. 안성이잖아. 밑에. 형태구 밑에. 네. 가깝네. 멀진 않아요. 본인이 아마 답답해서 여기저기 가봐도 속시원한 건 없었을 거야. 그지? 내가 이렇게 본인이 깨트려 봤을 때는, 아, 마음에 아마 본인이 아마 내 유튜브 보고 왔을 때는, 응? 답을 들라고 왔을 거야. 그지? 가야지 어떡할 거야. 가. 다시 잡아줄게. 가. 세상에, 친구스레 해놓고 세상에 방울 부채 단사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자기 쓰던 거 주던데. 자기 쓰던 거?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어? 그건 거기다 두고 왔어요. 쫓겨날 때. 어? 쫓겨날 때. 쫓겨났어 또? 네. 그 거기 할매 단지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남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제자예요. 근데 둘이 신고 타고 저 신고 타고 3일인가 있다가 막 법당 안에서 막 휘발유 갖고선 부어가지고 다 태워버린다고 막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그냥 남자가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리고 나서 아 무슨 일이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랑 이제 연락 안 되고 저랑 이제 얘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남자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가 이랬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 선생한테. 그랬더니 어 미친새끼 막 이러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때 안산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 길에 통화를 했어요. 그 남자분이랑 통화하면서 그 녹음을 하라고 하더라고. 통화를 하면 그래서 녹음을 했다. 그때 자기한테 보내주래요. 그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다 듣고 사람 전화 와가지고 대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선생이? 예. 그래가지고 내 탓이야. 내가 그 사람을 괴물로 만들었어. 다 내 탓이야.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라고 입을 막았고 아무튼 자기 탓이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사람도 내가 봤을 때는 신굿을 하고 안 차려준 거야. 안 차려주고 집도 또 듣고 있었던 거야. 그치? 같이 있었어요. 에이. 같이 있었던 거잖아. 쉽게 얘기면. 쉽게 얘기면 같이 있었고 그 여자가 그 남자하고 쭉 그렇지 않아? 썸씽 있었잖아. 아 둘이 사귀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야. 근데다가 그렇게 등쳐먹었으니 어떤 남자들은 가만 안 있지. 근데 그 신선생이라는 사람이 나이 좀 먹었어? 신 아, 받은 지 아니요 그 저 했을 때 1년밖에 안 됐었어요. 애동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봐. 애동이 본인이 지역에 있으니 뭐를 알겠냐고. 그러니까 본인도 막혀, 그 여자도 아마 막혔을 거야. 답답할 거야. 그지? 그렇게 사람 둘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어? 그건 잘못된 거야. 잘못됐으니까. 모르겠어. 인자는 본인이 가야 된다는 소리 나와. 이거 이제 굶았어. 굶었는데 본인이 내가 터쳐줘야 돼.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가셔. 어쩔 수 없어. 본인 몸 아파서 딴 일도 못 해. 응? 딴 일도 못 하고, 그러니, 이 소리 가야 된다는 소리 나와. 본인은 안 간다고 그래도 본인이 만약에 안 가잖아? 본인 자식에게 내려가요. 본인 자식이 이거 가는 거 볼 거야? 아니잖아. 차라리 본인이 가고 막 가야지. 본인 신 받았으니까. 자식에게 대물려 줄 수는 없잖아. 응?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한편으로는 본인이 이 길을 또 가고 싶으면 해. 근데 용기가 없어. 턱하니겠어, 그치? 모르니까. 너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르니까. 응? 먹고는 살아야 되었고 일은 못하고 지금 빡빡하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내거 유튜브 막 계속 보다 이 선생님 같으면 나를 해줄까 해줄 수 있을까? 이름만 먹고 왔어 본인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가셔.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 돈이. 아이고 참 한숨만 나온다 진짜. 지금 엄마랑 식당을 하고 있거든요. 식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장사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2년이 좀 넘었는데 엄마가 그동안 월급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남는 게 있어야지 월급을 주는데 그게 또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 한 부모 그거 돼 있어가지고 그러다 조금씩 나와요 한 달에. 그러니까 그거 갖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젠 저도 지치는 거예요. 이제 몸은 이제 체력은 안 되고 이제 팔은 아파 죽겠고 아파 죽겠는데도 아프다를 지켜보면 내가 좀 아파. 아프다고 해도 엄마는 안 잡아가는 거지. 아유, 좀 불쌍해 죽겠어. 제일 처음에 시구 탈 때 누가 돈 대줬어? 다 빚 내서였어. 지금도 다 못 갚았어. 아이고, 어떡할 거야. 그래도 이 길 가면서 어떻게 저게 해야지. 어? 갈 용기는 있어? 응? 그 집에 대한 얘기 못해요. 어? 집에 대한 얘기 못해요. 집에 대한 얘기 못한다고? 엄마한테는 뭐 얘기 못한다는 소리 아니야. 엄마 완전 절실한 기독교인. 이런 데 간다. 엄마 집하고 가차워? 엄마 집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 그럼 잘 됐는데 엄마 자주 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한 번 왔다 가면. 그 전에 신 받은 거 엄마 몰라? 네. 아무도 몰라요, 식구들.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몸 아파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가더라도, 어? 엄마 모르게 가야 되겠네. 그치? 언니만 잘 벌고, 똥똥대고 잘 살잖아? 그러면, 안 말하네. 네가 이 길이니까, 네가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식구들이 집 처음부터 허락하는 사람 없어. 근데 이거는 내 주장이 있어야 돼. 내 주장이 있어야 되고 내 고집이 있어야 돼. 어떻게 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고집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막 꿋꿋하게 가는 거고 내가 진짜 이 길을 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할머니 할아버지 길을 가면서 일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더니 근데 안 가면 본인 자식의 집 들어가잖아. 아들, 딸? 몇 살, 몇 살? 17살, 14살. 17살, 14살? 네. 잔나비 때 17살이 딸이야? 아들이요. 아들이야? 네. 이 얘기가 이상한 짓 다 안 해? 몇 살? 생일 며칠? 8월 20, 양력. 8월 20? 네. 작은 애는? 4월 2일 돼지 때. 14살 돼지 때. 4월 2일. 2일? 그래, 둥갈 둘 번갈래 가면서 친해. 그거 못 느꼈어? 둘이 지금 번갈래 가면서 치잖아, 지금. 지금 이 얘기는 17살 잔나비 때는 신경이 보통 예민하네. 요새 좀. 응. 잘해야 돼. 이 얘기에 큰애 지금 갈 수도 있어.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라고. 어떻게 할래? 결정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가려고 마음 먹으면 저가니까. 가해도 어쩔 수 없어. 신 받아놓고 안 가면 본인 몸 계속 아프고 자식같이 내려가. 빈말이 아니야. 아이고 팔이 아파 죽겠어. 근데 지금 더 이상 엄마네 일도 못해. 해야 돼요. 엄마 도와주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도는데 근데 봉급을 안 주면 어떡해? 그 이제 좀 낮아가지고 10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달라고 해야지 줘요. 엄마가? 네. 엄마가 왜 그래? 아 진짜 부모는 본인은 부모 형제 더 없어.
그럴 것 같아.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개고생했거든 진짜. 집안일이 농사일이 어렸을 때부터 그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식당을 해가지고 설거지하는 거에 완전 질려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때 이후로 설거지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싫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도 아프니까 다리도 아프고 막 하니까 이제 저도 하긴 하는데 엄마랑 많이 부딪혀요. 그러니까 엄마가 비슷해. 엄마가 58년 개띠거든요. 58년 개띠야? 네. 진짜 많이 부딪혀가지고 이게 다 엄마랑 얘기를 대화를 하면 물 없이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아요. 대화가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건지 무게프야 엄마. 엄마 무게프라고. 무게프가 뭐예요? 당신만 안다고, 당신만 알고, 당신만 저간다고, 무게프라고. 안 하면 무익이라고, 말이 안 통한다고. 에, 진짜 솔직히 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죽여버리고 싶어요, 가끔. 진짜 욱할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그, 엄마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식당 자체가 위험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막 오니까, 그냥, 교회 가지 말라고 계속 그러는데도, 자기네 교회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아, 저 뭐야. 걸리지 않게 해준다고. 어머, 환자. 그리고 소독하게, 소독도 잘하고 하니까 괜찮다고. 그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냥 엄마가 집에 혼자 있으면 내가 교회를 가든지 말든지 내가 신경 안 쓴다. 어? 근데 여기는 사업장이고 엄마가 코로나 걸리면 우리는 그냥 다 죽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 엄마만 걸리는 게 아니고 나도 걸리고 내 새끼들도 걸리고 아빠도 걸리고 동생 내 식구들 다 걸리는 거라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그래도 안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엄마는 딸내미 돈 주는 건 아까워. 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가서 헌금 바치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 네. 그 정도야. 맞아.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지. 아람 무기다 진짜. 제가 가끔가다 그래요. 엄마는 진짜 내 동생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라 생각하라고. 안 그래서 벌써 받아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요 진짜 요새. 맞아. 엄마하고 앤수거든 본인하고. 네, 안 맞아 진짜. 아빠랑은. 근데 어떻게 진짜... 엄마하고 그렇게 있냐. 깝깝하니까? 먹고 살 일이 깝깝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험을 했었어요. 원래 보험을 했었는데 엄마가 동생이 백숙집을 하다가 이제 그거 말아먹고서 서울 올라갔어요. 근데 이모가 또 그 엄마한테 식당을 해봐라 내가 돈 보태줄게 그러고 했는데 당장 일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전 어렸을 때 식당 일을 해봤으니까 손이 빠르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네가 안 도와주면은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를 도와줘라. 그다 월급 얼마 줄 거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엄마한테 갖다 쓴 돈도 있고 하니까 엄마가 빚 갚는 거 치고 150만 원 줄게 이랬거든요. 그 150만 원 오롯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2년 넘도록. 그래가지고 하게 됐는데 요새 또 작년부터 만두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속은 엄마가 만들고 하더라도 빚는 거는 제가 하거든요. 지금 한번 만들면 3-4밖에 만들어요. 엄마가 아니고 계모네. 네, 계모보다도 더해요. 예. 아,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다니까, 요 며칠 사이에, 친정엄마 다시 한번 해보자고. 진짜 우리 엄마 왔냐고. 진짜 그랬어요. 며느리는 설거지 한번 안 시켜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남자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가게 오면 설거지 해주고, 뭐 다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근데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해. 부려먹는 거를. 일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엄마가 할 거를 그 사람이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서는 빠져가지고 나와가지고 TV 보고 있고 그러면 그 이 사람한테도 전 더 미안한 거지. 에휴. 본인은 부모도 없어. 형제복도 없고. 근데 엄마하고 떨어져야 될 거야. 본인 살려면. 본인 살려면 떨어져서 본인 할아버지 길 가. 원래 엄마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장사로 돌렸잖아. 그치? 결국 하나님 믿고 있잖아. 결국 그게 본인의 좋은 거야. 어? 본인이 또 하나면 아들의 지가든지 딸의 지가 또 어떻게 저걸라 그래. 가슴이 한 맺힐라 그래. 그러니 수다방 간 거 가리지 말고 가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길 가면 열심히 잘할 게 생겼구만.
극단 가면 좋아요. 그냥 그 장구나 그런 게 너무 좋아. 좋아. 아니 이 방울 부채도 흔드는 것도 참 좋아해. 어쩔 수 없어. 동자니까 어쩔 수 없어. 아이고 참. 도와줄 테니까 도와준다 할 때 가셔. 알았어? 어차피 본인 가야 돼. 어쩔 수 없어.